네, 다음 중국 가정 알아볼 거는요, 바로 커트예요. 커트는 일반적으로 기교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진행 방향에서 남자가 그걸 중단하고 역방향으로 진행시키는 모든 동작을 다 일괄적으로 커트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선생님 모시고 한 가지씩 설명해 볼게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깨걸이에서 연결되는 커트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어깨걸이로 여자를 데려왔을 때, 하나, 둘, 셋, 넷. 커트. 원래라면 여자가 진행 방향대로 이렇게까지 돌아와야지 정상인데, 제가 그걸 넷에 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자는 다섯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고요. 역방향으로 반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한번 커트를 막아주고, 셋, 넷, 다섯, 여섯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어깨걸이를 이용한 커트를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막고, 밀어주고,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여자의 진행 방향에서 들어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할 턴을요. 남자가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막습니다. 그러면 막힌 여자는 진행 방향이 반대로 되게 되는데요. 이때 남자가 한번더 진행 방향을 막습니다. 그렇게 막힌 진행 방향대로 다시 원상복구된 진행 방향으로 여자는 한 바퀴 더 돌고 마무리가 됩니다. 커트 같은 경우는 남자가 원하는 대로 여자가 진행하는 방향을 계속적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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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원하는 진행 방향을 막아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걸 커트라고 해요. 네, 이번에는 측면에서 여성과 진행 방향을 나란히 하면서 연속적으로 커트하는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막아주고, 하나, 둘, 막아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지금까지 두 박자를 이용한 커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커트는 짧게 한 박자로도 할수 있어요. 보실게요. 시작.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지금까지 한 커트 동작들을 연결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시작. 쿵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걸이. 셋,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커트, 커트.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시작. 쿵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걸이. 셋,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커트, 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커트를 사용함으로써 지루하지 않게 남자는 더욱 화려하고 여자를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여자 또한 커트 박자에 맞춰서 귀엽고 앙증맞게 몸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커트 배우셔서 동작에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